자, 배터리 플러스에서 전원이 나와요. 전원이 나와서 똑같아요. 여기가 똑같은데, 뭐지? 점막 코일 들어가기 전에 코일이 두 개로 일단 바뀌었어요. 하나의 코일에서 두 개의 코일로 바뀌었고, 이 코일에 들어가는 전원을 병렬로 따서 어떻게 점막 1차 코일 각각 들어가는 라인을 두 개로 만들었어. 두 개. 그럼 이 라인 어떻게 두개 각각이 감겨서 요렇게 나오겠지. 요렇게 나오겠지. 요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온 두 개의 단자를 누가 ECU가 두 개의 단자를 직접 제어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몇 번과 몇 번을 묶어서 2번과 3번, 1번과 4번을 묶었다. 즉 무슨 말인데, 얘에서 전원을 끊는 순간 요 라인이지. 요 라인에 뭐 1차 코일의 자기 유도작용, 2차 코일의 상호 유도작용을 고전압이 만들어진다. 이 고전압이 어떻게 된다? 1, 4번 동시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두 번째 라인의 전원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요 라인이니까 요 라인 몇 번? 2번과 3번의 동시에 점화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배전기가 없기 때문에 배전기에 의한 고주파 잡음도 없을 뿐더러 배전기의 로터가 지나가는 시점이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데? 요거지. 배전기가 요렇게 로터가 접점을 지나가는 순간에 끊어야 되고. 딱요 범위지. ECU가 암만 제어해봤자 뭐야? 요 범위 안에서만 끊어야 되거든. 요 범위 안에서. 왜? 여기 대도 안에 중간에서 끊어버리면 되는데, 고전압이 만들어져봤자 어떻게? 로터에서 끝이에요. 접점에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점화 시기를 빠르게 늦게 해봤자 어떻게 된다? 요 접점 범위 안에서 어떻게? 진각치가 까짝까짝밖에 안 돼. 조금밖에 안 돼. 근데 뒤에 보시게 되면 이거는 뭔데? 이건 아예 뭐 점화 시기 진각 지각에 제한 개념이 없어요. 왜? 내가 이 베이스 전원을 산화하는 순간 1번과 3번, 4번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빠르게 늦게 제어할 수 있거든요. 진각 지각의 제한폭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배전기 내에서 일어나는 고전압 에너지 손실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당연히 현재 지금 못 쓰겠어요. 당연히 지금 뭘쓸 수밖에 없다? DLI밖에 안 쓰겠지, 지금. 근데 이 동시 점화 방식이지. 동시 점화 방식도 쓰다 보니까 단점이 있는 거야. 왜? 이두개 동시에 점화 플러그에 일을 시키니까. 왜? 1번이 폭발을 해도 일을 시켜야 되고, 4번이 폭발을 해도 일을 시켜야 되니까, 쓸데없이 하나에서 어떻게 된다? 점화 플러그 계속 한번더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작업이잖아. 점화 플러그 수명도 줄어들 거고. 그래서 현재 만들어진 건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는데? 실린더 개수만큼 뭐 점화 코일의 숫자를 늘리면 돼요. 점화 코일이 지금 하나, 두개 썼잖아요. 두 개인데 어떻게 된다? 이거를 몇 개로? 네 개로 만드는 거야, 네 개로. 네 개로 만들었고 본선 올라오는 걸몇개 병렬로 네 개로 따면 돼. 네 개로 따가지고 전부 다 1차 코일 감고 네 개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면? ECU 다 들어가면 돼, ECU로.